짬뽕 시켜 먹었어요. 맛있게, 아이고, 아이고.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이런 거 초콜릿이 제왕이면 좋죠. 초콜릿 맛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한 번부터 배가 불러. 양이 온 건 많더라고. 아마도 이거 다 먹고, 나는 짬뽕 다 먹고, 콜라. 안녕. 지금부터 개고양이를 이거 3인 먹게 썩어서 썩었어. 곰팡이 겪겠어. 물통인데 과자통이 되어버렸어. 물어봤는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괜찮아. 내 과자 한 통 다 담은 건데 이 정도야 아니면 봉지 과자인데 양이 좀 적은 거 아닌가? 내 물통이 크고 넓어서 그런가 보다. 가을부터 햇반 사왔어가지고 햇반 하나에 2천 얼마인가 하는데 이걸로 나도 당연하고 바쁘게 2,600원인가? 그래봤자 2,500원, 2,000원 가격이지만 1,300원, 1,400원 지금 2,600원? 맛있게 먹고 데워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하나로 충분할까? 난 모자랄 것 같은데 집 가서 말아먹어야 되나? 국물을 가져갈 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기운 없는 10월 초 기운 내자. 아주 아주 파이팅. 전에 이디야 선물 받았을 때 아이스크림 어플 좋아하는데 기간 뭐야 되지? 계절별로 다 팔려가지고 계절 음식이 아닌가 봐. 그래서 못 사줘갖고 그냥 맛없는 허니브레드 먹었는데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어플 요거 아직 다시 팔더라고요. 근데 민초는 처음 먹어봐서 제가 민초를 좋아해갖고 상관없을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 어플 좋아하거든요. 그때는 달고나였어가지고 달고나 말고 민초를 한번 먹어보려고. 200원 남은 거 어차피 모바일 쿠폰 200원밖에 안 남아서 남은 돈 제 돈으로 해갖고 샀어요. 맛있게 먹어봤죠. 그러면 달고나 어플보다 좀 더 작아요. 내 예상보다는 맛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색깔이 이런 거죠. 맛있을 수도 있어. 뭐 소리 엄청 큰 따뜻한 치약 맛, 따뜻한 민초 맛. 마트를 들려가지고 떡볶이면 뭐라 되지? 까르보나라 알아? 그거 생일에서 1,000원? 그 다음에 매운맛 콩라면? 그것도 그냥 불닭인데? 우주 파워인데? 뭐 얘는이랑 콜라보해서 한정판 나온 거? 2,000원 쓰고 요플레 원 플러스 원 2,400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해서 4개 원 플러스 1원 8개인가? 그러면은 한 5,000원 정도 쓰고 게이드가 아닌가요? 어쨌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는 중이고 까르보나라는 며칠 전에 산 거라 아직 안 먹은 건데 내일이든 모레든 점심으로 먹으면 되니까 저번에서 말이니까 긴장이 됩니다. 저번 영상을 촬영하기 좀 그래서 그냥 입구까지만 증거를 좀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된 거 많은 거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식당은 민트초코 이거 왜 먹냐. 더 뜨겁게 먹으면 치약 배운 맛이 안 들어오셨잖아요. 실제로 제 민초를 뜨겁게만 먹었지 뜨겁게 먹으면 미소가 없거든.
나겠는 나. 제가 먹은 메뉴 민초코 아니면 웬만한 추천은 안 한다. 근데 같은 민초코는 처음에 이게 뭐지? 좀 별론데 하다가 역시 민초코답게 먹다 보면 은근 맛있어서 저는 괜찮았어요. 은근 맛있었어요. 가서 요플레 먹고 다이소에서 이게 4,000원 정도 사서 초코는 1,000원 더 추가 5,000원 그래가지고 장식품도 사놨었고 할로윈 장식도 하고 그다음에 실비로 만원 나가서 오늘 한 2만원 썼어요. 그러니까 돈만 나가고 그럼 다음 이번 달 또 월급 들어오면 또 엄마 여행비라 핸드폰 값이라 이것저것 다 나가면 남는 거 없어. 그래도 열심히 사는 거지. 남기는 거 있어. 오늘 5시 퇴근, 30분 퇴근. 오랜만에 연인도 찍혔는데. 괜찮은데. 버스가 늦게 와가지고, 혹시. 5시 퇴근은 왜 차이가 없어? 저녁 디저트부터 먼저 먹고 밥을 먹으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핸드폰 충전도 하고 조금 식었긴 했는데 끓여와서 급해하고 대충 끓여가지고 좀 안 뜨거운데 밥, 닭도리탕, 허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허파 진짜 맛있어 쫄깃쫄깃하고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맛있어 저번 달 관리비 내갖고 돈도 없는데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죠 내일 법원 가야 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힘들다